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좀 짧은 책을 가져왔어요. 누구의 집일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 힌트를 읽고 아래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의 집일까요? 우리 집은 모래땅 속에 있어요. 우리 집은 흙무덤 안쪽으로 굴이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줄을 지어서 행진하지요. 아마 여러분도 본적 있을 거예요. 굴속 집의 안에는 우리 여왕님을 모셔놓고 있어요. 자, 이것은 누구의 집일까요? 저는 뭔가 알것 같아요. 개미 아닐까요? 개미고요. 개미의 집 같은데요? 그것은 개미들의 굴이랍니다. 우리 집은 높은 나무 위에 있어요. 우리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집을 만들어요. 우리 아기들이 알에서 깨어나오면 먹고 또 먹어 된답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집일까요? 전 뭔가일 것 같아요. 요번 거는 새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둥지, 나무의 둥지를 썼잖아요. 그것은 흰독수리들의 둥지랍니다. 새도 맞지 않나요? 나는 집을 만들기 위해 바다에서 땅으로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서 알을 낳지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바닷가로 기어 들어갑니다. 나는 내 아기들 영영 보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집일까요? 전알것 같아요. 거북이 아닐까요? 거북이는 바다에서 생활하지만, 물론 땅 거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뭐지? 땅에다가 알이 놓고 가잖아요? 그것은 바다 거북이. 집이랍니다. 네. 다음 question. 우리 집은 깊은 밀림 속 나무 위에 있어요. 나는 나뭇잎을 많이 많이 따서 우리 집으로 만들지요. 무서운 동물이나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높은 나무 위에 자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애벌레? 잘 모르겠네. 뭔가 제 생각엔 애벌레? 근데 애벌레는 곤충이잖아요. 근데 애벌레 같긴 한데. 아, 고릴라. 그것은 고릴라의 집이랍니다. 우리 집은 나뭇잎과 진흙으로 만들어 있어요. 나는 따뜻하고 아늑한 곳. 그곳에서 알이 낳지요. 아들이 깨면 나는 아기를 데리고 늪으로 기어갑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누구의 집일까요? 나의 정답은 고릴라였고요. 다음 question. 요번에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뭔것 같아요? 1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진흙으로 집을 짓는다고요? 아기를 데리고 늪으로, 알들이 깨면, 아기들을 늪으로 데려갔는데요. 먹을 것이 많아.
전 이건 잘 모르겠고요. 정답을 한번 봐볼까요? 바로 그것은 악어의 둥지랍니다. Alligator, 악어. 요거 제가 방금 읽어드릴게요. 이곳은 언제나 눈이 많이 내려요. 이곳은 너무 추워서 식물이 자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돌로 집을 만들어요. 그곳에서 우리 아기들이 안전하게 깨어나옵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집일까요? 북극에서 사는 것인가? 북극곰이 근데 돌로 둥지를 만들지 않았죠?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언제나 눈이 많이 내리고 이곳은 너무 춥대요.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그래서 돌로 집을 만든대요. 돌로 만든 데에서 아기들 안전하게 깨어나온대요. 펭귄 아닐까요? 아니, 근데 펭귄은 아빠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네요. 펭귄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맞다요. 그건 펭귄 둥지랍니다. 우리 집은 잠기가 아주 편한 곳입니다. 우리 집은 베개와 이불과 요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방이 여러 개 있답니다. 그럼 보이지요? 자, 이것은 누구의 집일까요? 이건 아주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이겠죠? 우리 집은 잠자리가 아주 편한 곳이고, 이불과 요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방이 여러 개 있죠? 이거는 누구의 집일까요? 당연히 우리 집이겠죠? 그것은 내 친구들과 모두 함께 사는 나의 방이랍니다. 네, 제가 오늘은 누구의 집일까요? 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제가 몇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제일 쉬운 거. 우리 집은 높은 나무 위에 있고요. 나뭇가지로 만들었어요.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이용해 만들었어요. 우리 아기들이 알에서 깨어나오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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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야 된답니다. 자, 이것은 누구일까요? 여기 책에서 나온 걸한번더 복습하는 거예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흰머리 수리 늘 둥지랍니다. 근데 있잖아요, 새라고 써주신 분들도 맞아요. 한 문제만 더 내고 발표할게요. 이거 제가 좀 어려워했던 거예요. 우리 집은 나뭇잎과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난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서 알을 낳지요. 아이들이 깨면 나는 아기들을 데리고 늪으로 기어갑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5초.
네, 정답은 그것이 악어의 둥지예요. 악어의 둥지. 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렸고요. 문제도 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저도 이 책을 보고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면 안녕!